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2년 중국에서 처음 발견된 사스는 박쥐와 사양 고양이를 매개체로 첫 감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스의 잠복기는 2 내지 7일로 전 세계 약 8,000명을 감염시켰습니다. 이 중 774명이 사망하는 치사율로 10% 내에 이릅니다. 약 10년이 흐른 후 지난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초 발견된 메르스는 2015년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박쥐와 단복 낙타를 매개로 감염이 퍼졌습니다. 메르스의 잠복기는 5 내지 6일로 전 세계 2,500여 명을 감염시켰으며 이 가운데 약 35%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 38명을 끝으로 같은 해 11월 25일 사태가 종결됐습니다. 한국 기준 치사율은 약 20%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우한 폐렴은 지난해 중국 우한시에서 최초로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입니다. 박쥐를 매개체로 감염이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우한 폐렴의 잠복기는 2 내지 4일 정도이며 28일 기준 국내 확진자는 총 3명입니다. 우한 폐렴과 사스, 메르스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변이가 시작됐다는 점 외에 여러 가지 공통점을 지닙니다. 첫째, 세 가지 전염병 모두 박쥐를 매개체로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람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이들은 모두 RNA로 구성된 바이러스입니다. RNA로 구성된 바이러스는 변이가 쉽게 일어나 예방 백신을 만들기 어렵고 항원 검출도 힘들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에이지 등이 RNA로 구성된 바이러스입니다. 이에 따라 새 감염병 모두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항생제 치료 등으로 치료한다는 점도 같습니다. 셋째, 잠복기가 평균적으로 일주일 이내이며 최장 2주일이라는 점도 비슷합니다. 확진자 이동 동선, 코로나 맵, 코로나 알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동선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지도가 화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확산되면서 지난달 30일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지도 코로나 맵에 이어 코로나 알림이 사이트가 2일 공개되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지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오픈스트리트 맵이라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시작되어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공개 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엿대 대통령의 전염병 방역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전 세계적으로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역대 대통령들의 전염병 방역관리를 비교한 표가 각종 SNS를 통해 공유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홍콩에서 최초로 발생해 전 세계적으로 8,422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던 사스의 국내 감염자는 3명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신종플루가 유행했었는데 국내 감염자 수는 74만 835명으로 국제 감염자 규모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신종플루로 인해 263명의 국내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국제적으로는 14,378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국내에 크게 유행한 메르스는 치사율 21%로 다른 전염병에 비해 높은 위험성을 내포했지만 국내 감염자와 사망자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는 186명의 감염자가 나와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1,367명의 감염자가 발생했고 528명이 사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전염병 방역 관리를 지표화하기는 어렵지만 SNS를 통해 공유된 역대 대통령 전염병 방역 관리
자료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2.8% 표현했으며 국내 감염자는 4명, 사망자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사스의 기록을 보면 2002년 11월 발생한 사스가 본격적으로 맹위를 떨친 건 2003년 3월입니다. 그해 3월 16일 WHO는 사스가 아시아를 포함해 유럽과 북미 등 3개 대륙으로 확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하자 증시가 출렁거렸습니다. 3월 3일 590.04포인트를 기록했던 코스피 지수는 WHO 발표 다음 날인 17일 515.24포인트로 12.6%나 하락했습니다. 이후 등락을 거듭했고 4월 29일 597.36포인트로 상승하며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주가 회복에 두 달 정도 걸린 셈입니다. 중국 상하이 지수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2015년 메르스 때 전 국민의 공포의 도가니로 모르는 메르스는 사스와 사뭇 달랐습니다. 5월 20일 첫 번째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 사망자가 6월 1일까지 10여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가 하락도 지루하게 이어졌습니다. 2015년 5월 4일 2132.23포였던 주가는 하락세를 거듭했고 확진 환자가 발생했던 7월 말 2030.16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종합하여 사스가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은 한 달 반에서 두 달, 메르스가 내수 경제에 미친 영향은 두 달간 지속됐습니다. 얼마나 확산되고 언제 진정 국면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신종 코로나의 영향 역시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